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국봉입니다. 오늘의 뉴스페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다가 중국으로 간 푸바오가 최근 털이 빠지고 경련이 일어난 모습이 전해져 충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번식을 위한 교배 의무도 있다는데요. 푸바오는 괜찮은 걸까요? 뉴스페이스 김변 유튜버 기자가 푸바오를 둘러싼 학대 의혹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페이스 김변 기자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 사진 보셨나요? 듬성듬성 털이 빠진 푸바오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죠. 심지어 목줄을 한 듯한 흔적까지 있고요. 또 비공개 지역에서 소수의 일반인과 접객한 것처럼 보이는 자료가 유출되기도 했죠. 이에 중국의 해명을 요청하는 서명운동과 항의 트럭, 뉴욕타임스 광고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중국 센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법에 따르면요, 일부 행정 규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 발생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요, 실험동물관리 종사자가 실험동물을 학대하거나 타인 소유의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벌 범위가 매우 한정돼 있어서 대다수의 동물학대 범죄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또한 어렵습니다. 일단 판다는 원칙적으로 중국의 소유고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워싱턴 협약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이전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만 4세가 되면 짝짓기가 가능한 나이가 되기 때문인데요. 푸바오는 결국 번식을 위해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고요. 이 협약을 다시 거스를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려가 듭니다. 장차 푸바오가 중국에서 다른 판다와 교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열악한 환경과 대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교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우리나라의 푸바오와 쌍둥바오가 태어난 것처럼 번식기인 암컷과 수컷을 합사하여 자연 교배하면 너무 좋겠지만 확률이 낮아서 인공수정에 상당히 의존을 한다고 해요. 수컷의 정액을 채취해서 암컷에게 주입하는 형식인데요. 이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판다의 몸이 상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요, 인공수정 또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학대에 해당될 수 있는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바오를 사랑하는 백이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그렇고 우리 푸바오가 즐겁게 놀고 자라나는 과정들을 다 보셨잖아요. 지능과 욕구가 있고 감정을 느낄 줄 아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고 또 과도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느 정도 신체에 손상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판단해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는 질병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들이 비윤리적인 상황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탈법적인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판다가 멸종 위기종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동물학대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판단과 법이 보호하는 영역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은 어떤지 제가 한번 연락해봤습니다. 동물의 어떤 기본적인 생명권이나 기본적인 권리를 전혀 무시한 채로 사람이 다른 나라로 보내져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급성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왔을 가능성은 좀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고통은 전혀 상해를 보지 않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학대의 범위가 좀 더 세분화되어야 되는 게 동물보호법이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푸바오가 앞으로 중국에서 아이도 낳고 가족을 꾸리게 될 텐데요. 꼭 때리고 굶기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죠.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푸바오에게 최선의 환경 그리고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뉴스페이스 김병 기자였습니다. 최근 입대한 지 9일 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4kg가 넘는 완전 군장 상태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규정이 없는 얼차려를 받았다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뉴스페이스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근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 훈련, 일명 얼차려를 받다가 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훈련병이 사망한 소식을 알고 계신가요? 붕괴할 만큼 화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병사로서 거기 있었지만 얼차려 저도 예전에 받아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무릎 다 나가요. 저는 이제 병사 때 네. 몸이 적응을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얼차려를 받았으니까 버텨내고 잘 이겨낸 거지. 그리고 이제 갓 들어간 훈련병은 그냥 일반 그냥 사람과 똑같은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제정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굉장히 분노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24단 수색대 출신인데 네네. 수색대도 분장 40km 외고 3시간 동안 뛰지는 않습니다. 네. 고용일기 레벨도 해봤지만 뛴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얼차를 받아도 분장을 그냥 도는 정도지 열을 차면 진짜 아무것도 모를 텐데 네.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훈련병이 사망한 소식을 듣고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휘관들이 네네. 기후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훈련에 네네. 강도를 조절해야지 무리하게 저렇게 해서 네. 국민의 그 귀중한 자식들을 갖다가 네네. 저렇게 희생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혔죠. 네. 훈련병이면 이제 네. 학생이거나 뭐 사회 초년생일 텐데 네. 뭐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도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애들한테 네.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군대 네. 보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가슴이 아파요. 네. 네, 일단 군대에서는 중대장을 고향 집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네. 있는 부모는 그 눈물로서 남은 세월을 살 건데 네. 지금 우리도 아들만 둘인데 내 아들 같고 다 그러는데 부모 마음은 똑같아요 다. 그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르네. 그러니까 이래면 누가 자식을 보내겠어요? 그 중대장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녀 떠나서 네. 이제 군인으로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응당한 책임을 져야죠. 물론 그 위에 상급자들도 부대 책임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변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지휘체계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규범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문서화하든 좀 해서 개발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든 어떤 단체든 간에 매뉴얼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크게 사고는 발생 안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군인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잘 챙겨줬으면 합니다. 가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그죠. 군대라는 건 막중한 책임을 가고 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죽은 것도 아니고 열차를 갔다가 죽은 거면 엄청 속상해. 아 이게 뭐야? 피해자는 전문가 추산으로 한 최대 20만 명까지 아이들한테까지도 이 약을 놓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사건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백 투 더 뉴스. 오늘 함께할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좋은 이유를 오늘 좀 조회수 약간 터질 것 같아요. 네. 조회수가 터질 것 같은 이야기. 조회수가 터질 것 같은 이야기.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이제 수십만 명이 동시에 마약 중독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천만도 가능하죠. 어떻게? 음악. 음악이 국내에서 유일한 허락되어 있는 마약 아닙니까? 오늘은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선량한 국민들이 무려 최대 20만 명의 마약 중독자를 만들었고 대한민국에 이런 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했었던 사건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메사돈 마약 파동입니다. 뭐라고요? 메사돈. 메사돈. 사돈끼리 뭐 이러는 겁니까? 아니 마약 이름이 메사돈이에요. 세상에.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날의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다녀오시죠. 같이 가야죠. 네? 같이 가야 돼. 아, 저도? 네. 알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고! 아니, 몇 시간을 안겨. 잡초를 죄다 뽑아놨네. 아, 아침부터 뽑았는데 이 정도에 아주 징이 아주 빡빡해. 아주 여기가 아주. 난 저 요새 삭신 쑤셔가지고 일을 못 하겠어. 아주 그냥. 근데 김 씨는 팔팔한 거 보니까 아주 그냥 28 청춘이요. 28에 16이요. 이게 다 비밀이 있어요. 만병통치약을 다 내가 놔서 그러시죠. 응? 만병통치약? 진통제인데 이게 주사기에 들어있는 약이거든. 이거 한 방 맞으면 끈짝나 끈짝나. 그냥 아픈 것도 싹 사라지고 자다가도 뻘떡해. 아, 그러면 그 좋은 거 혼자만 하지 말고 좀 나도 좀 줘.
줘봐. 어, 내가 몇 개 갖고 왔으니까 어. 팔려나 봐. 어, 이거 한 방 맞으면 눈이 번쩍 뜬다니까. 아, 진짜? 뭐래? 아, 이게 뭐야? 아이, 갑자기 이게 막 힘이 넘치는데? 내가 그냥 오늘 여기 어? 1만씩이건 1,000만씩이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형!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이게 갖다 보니까 요걸로는 이제 봐봐. 성이 안 차. 나는 어. 이제 한 요 정도는 맞아야 되겠더라고. 이야, 이놈 봐라, 이놈 봐라. 나는 한 요 정도는 맞아야 돼. 아우, 그냥 쭉쭉 나가. 요 정도는 내가. 그래요? 진짜로? 바로 지금. 아이씨. 지금. 이게 마약이라는 거죠? 정확히는 진통제였고요. 네. 네.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 마약이었습니다. 어, 네. 이제 그만 떨어도 되나요? 네, 그만 떨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걸 보여준 거예요, 선 떤 걸로. 근데 이 노동하는 분들이 좀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약의 효능 때문에, 효능. 통증도 사라져. 지치지도 않아. 밤낮으로 일하는 이런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딱 맞는 약이었던 겁니다. 이게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 이제 탄광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고요. 피해자는 전문가 추산으로 최소 10만 명에서 한 최대 20만 명까지 그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 사이에서 통증이 좋다고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아이들한테까지도 이 약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마약을 맞은 거야.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아... 심지어 이제 어떤 소규모 작은 마을은 그 주민들의 3분의 1 이상이 이 약을 맞고 마약 중독자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전국 동시에 이렇게 판매가 된 거죠? 약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한 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 각지에 팔릴 수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안 되시죠? 네네. 메사돈이 어떤 약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메사돈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군인들을 위해서 독일에서 만들어진 진통제예요. 이제 몰핀이라고 아시죠? 이제 몰핀이라는 진통제를 이제 수급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거를 대체할 합성 마약으로 비슷한 효과를 지닌 메사돈을 개발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았던 이제 신종 마약이잖아요. 네네. 당시에 이제 39가지 마약 금지 성분이 존재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죠. 아니 그러면 들어온 루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약사 임 씨는 이제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어떤 신종 마약을 토대로 큰 돈을 벌었다는 기사를 봐요. 그래서 자기도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신종 마약을 내가 제조를 해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마약 제조법을 당시에 15개의 제약회사에게 큰 돈을 받고 제조법을 팔아 넘깁니다. 팔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신종 마약이라서 걸릴 일이 있단 없고. 그럼 이미 알고. 그렇죠. 이거를 맞으면 당연히 마약이니까 진통 효과 확실하고 잠도 확 깨고 그런데 이게 중독성이 강하니까 이 약을 한 번 산 사람들은 이 약을 또 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조법 빨리 사가라. 근데 그거를 또 제약회사는 산 거고요. 네, 샀어요. 또 이 약이 너무 잘 팔리니까 번 돈을 가지고 로비를 합니다. 정치, 아하. 고위 공무원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정말... 그럼 이제 나중에 이게 밝혀진 다음에 처벌은 확실히 받았습니까? 네, 이 사건과 관련돼 이제 제약회사 23곳이 문을 닫게 됐고 이제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준 이제 국회의원, 이제 장관 등 고위 공무원들까지 총 152명이 입건됐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처벌은 없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맨 처음에 약을 만든 네. 약사. 맞아.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언론에서 대서특필 되니까 바로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약으로 살고 있겠죠. 세상에. 그럼 그 중독이 됐던 20만 명의 그 국민들은 어떻게 나라에서 뭐 보상을 해줬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봤는데 후속 대처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른 마약에 비해서는 중독성이 다소 약한 편이라 이제 뭐 장시간 하지 않으면 다시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평소에 드시는 약 있습니까? 영양제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약에서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불신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자기가 먹는 약이 뭔지도 모르고 먹다 중독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제주도에서 한 여성이 육중 추돌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을 조사를 하니까 여성분이 아 나는 전쟁이 나서 이 전시 상황에 차량을 이렇게 횡성수술을 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식욕 억제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고 환각
증상을 경험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제 자주 다이어트를 위해서 드시는 식욕 억제제. 이제 그 약의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디로이드 마약 성분이 환각 증상을 겪게 한 거죠. 자, 저희가 지금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죠.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건데 금단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치아를 엄청 간대요. 근데 이 정도 가는 수준이 아니니까 계속 하루 종일 이빨만 가는 거예요. 치아가 어느 정도 되면 치아가 이제 너무 갈다 보니까 거의 반토막으로 갈릴 정도까지. 이거를 바로 이제 메스 마우스 현상이라고 하고요. 온몸에 이제 막 벌레가 기는 것처럼 막 간지럽고 소름이 끼치니까 몸을 뜨뜨뜨뜨 계속 피가 날 때까지 긁는 현상이거든요. 메스 버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즘에 아마 흔히들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신종 마약이라고 좀비 현상. 자기 마음대로 이제 신체 통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몸을 막 이리저리 막 사방으로 비틀비틀 거리는 좀비 현상 같은 트위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정 마약 청정국에서 어떻게 이런 오명을 왜 법이 이렇게 강하지 못할까요? 처벌을 세게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나라가 그 마약과 음주운전 처벌 되게 약한 편이거든요. 약하 너무 약하죠. 너무 약해. 잘 생각해 보세요. 음주운전과 마약을 주로 걸리는 계층이 고위층이잖아요. 아, 정확해. 저는 대한민국의 이 법이 정말 누굴 위한 법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서 한 번도 화가 안 났던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날이 서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김태형 기자는 오늘 사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 이 마약 파동 같은 경우도 이제 선량한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 중독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먹는 약 성분은 또 뭐가 있는지 또 이상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어른들이 자기의 판단으로 마약을 하거나 그거에 맞는 처벌 받는 거 당연한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까지 그 약을 쥐어주는 놈들은 저는 그 팔을 잘라야 된다고. 네. 지 자식에게 마약을 놓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진짜 또 분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태형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노래 가사 중에 한 일부분인데요. 그래나 못해 부처가 못해. 아,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 가사가 나는 거 죄송. 기독교셔서 웃기신 건가요? 추천지교예요. 아, 그래요?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그룹 카라의 멤버 허영지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카라의 사랑둥이 영지입니다. 저 뉴스페이스 스타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영지 씨 평소에 허영심이 좀 있으십니까? 그걸 왜 저시죠? 네? 저셨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 네. 허영지 씨 평소에 허영심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최근에 가장 사치한 게 뭡니까? 롤 스킨 샀습니다. 롤스로이스요? 롤 스킨. 어떤 스킨입니까? 자이라. 아, 자이라를 스킨을, 좋아하십니까? 네. 네. 아, 서포시미. 예. 어, 누군가를 좀 이렇게 받쳐주시는 역할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와드 점수도 엄청 높아요. 누군가를 밝혀주는. 네. 맵을 밝히는. 맵을 밝히는. 와드를 아낌없습니다. 가요계의 와드라고 해야 됩니까? 가요계를 여기저기 밝게. 대어 와드로 해주세요. 75원. 75원. 가요계의 여기저기를 밝게 비춰주고 있는 75원 제어와드 허영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카라 서바이벌에서 1위를 거쳐 들어간 육각형 멤버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항상 제가 저 소개할 때 만능이라고 하거든요. 전 노래도 좋아해서 막 재밌게 잘 부르고 춤도 또 저만의 스타일로 또 잘 추기도 하고 또 예능에 나가서도 또 재밌게 뭘 해도 전 다 잘합니다. 육각형이라 그러는데 지금 3개 나왔습니다. 노래, 춤, 예능. 네. 나머지 세 개도 좀 찾아주시면 그러면 비주얼. 아, 미모. 그리고 네. 연기. 마지막 하나. 저 이렇게 쇄골이 이쁩니다. 아, 피지컬 육각형의 아이돌 서영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그우먼으로 전향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예쁜 개그우먼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찐으로 있더라고요. 코빅을 아, 또 오래 계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코빅 연차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코빅으로 치면은 동기가 누가 있습니까? 코빅 동기? 제가 4년 했거든요. 코빅에 4년 동안 있었다는 거는 저보다도 코미디판에 오래 계셨던 것 같은데. 인사하세요. 아, 몇 년 데뷔시죠? 2014년 데뷔입니다. 어, 저랑 동기인데요? 어, 그래요? 네. 어, 그러면 은지 씨랑 그때도 같이 한 건데? 죄송한데 코빅으로 데뷔한 게 아니라요, 제가. 근데 아까 2014년이라고. 14년은 카라라고요, 카라. 아, 예. 헷갈렸지 않습니까? 그럼 4년 후배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 어렵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앵커입니다. 아, 네네네네. 맞다. 아, 네.
자, 다음 본인 피셜 유교걸이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보수적인 성향이신가요? 아니면 진보적인 성향이신가요? 저 유교걸 맞아요. 의상 같은 거 입을 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 보수적으로. 알겠습니다. 몰라요.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절대 오해 안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서영지 씨가 지금 이렇게 재미나게 말도 잘하시고 다양하게 또 이제 탤런트가 있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뮤지컬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거 진짜 배우셨습니까? 뮤지컬을 하면서 어르신분들한테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저희가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극단에 들어갔어요. 어린 나이에? 거기 들어가서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트레이닝이 이미 되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서당도 다니고 했거든요. 서당이요? 네. 한문을 좀 배웠어가지고. 마법천자문 네. 사용 가능하십니까? 아니. 바람 풍! 하면 바람 나가는데 불! 화! 하면 뜨거워지고 거기까지는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서당에서 배우셨던 거 조금만 읊조려주실 수 부생아 지나시고 모구오신이로다. 아까 뮤지컬 얘기를 하셔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저도 또 뮤지컬을 좋아하고 톤이 좋으시잖아요. 네. 뮤지컬의 한 장면을 재현해서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게임을 해서 영지 씨가 이기면 네. 제 앵커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묵직바 이기면 된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건지 아셨죠? 죄송해요. 대본을 봤는데 난 대학 시절 묵직바를 전공했단 사실 내 놈을 이겨 눈물 콧물 쏙 다 빼주마. 난 묵찌빠로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 네 놈을 이겨 가문의 이름도 비리. 자 이제 진짜 한번 겨뤄볼까. 묵찌빠 찌찌찌 무기빠 빠리빠리찌. 근데 죄송한데 네. 무구로 이기셔야죠. 왜요? 대본에 남자는 역시 주먹이라고 돼 있는데 찌내신 게 너무 얍삽하시네요. 얍삽하고 뱀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대통령의... 아닙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대통령 얘기부터가 모릅니다. 아니, 지금 현직 대통령 이름을 모릅니다. 아니요. 현재 대통령에 대해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안 드는 것 하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니요. 영지 씨는 카라 시절 사회초년생짜리 아주 유명한데 센 언니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네. 우리 영지 씨만의 꿀팁 하나. 일단은 저희 멤버 언니들이 세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만약에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어떻게 해야 이쁨을 받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일 먼저 어쨌든 대선배님들이잖아요. 언니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으니 제일 먼저 가서 뭐 준비를 하고 있던지 궁 뜨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궁은 최고죠. 카라의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라 히트곡이 정말 많은데 노래들 다 외우십니까? 다 외웁니다. 저는 근데 카라 노래를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생 때도 카라 노래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사 해석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곡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목은 숙녀가 못돼. 네. 영어 제목이? 영어 제목이 있어요? Damn the rain. 네. 아시는 거죠? 네 알죠. 네. 1절 부분만 혹시 어떤지 오늘 하늘이 유독 파랗다고 했어 내가 그지 파랗다고 자체를 좋아하다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 있잖아요. 파트가 아니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숨못을 저희가 안 해요. 콘서트를 저희가 하지 않았어가지고. 안 하는 곡은 그럼 잊혀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노래방에서 술 먹고 부릅니다. 부르십니까? 예. 그래서 이 Damaged Lady. 네. 어떤 데미지를 입은 겁니까? 사랑에 상처받은 여자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사랑의 데미지를 입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숙녀가 못돼 노래 가사 중에 한 일부분인데요. 그래 나 못돼 부처가 못돼 숙녀가 못돼. 혹시 이게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있었을 때 노래가 아니어서 저도 의문인데 왜 그런 걸까요 언니들? 이 부분만 혹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 나 못돼 부처가 못돼.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 가사가 나는 죄송해요. 기독교셔서 계신 건가요? 저처럼 지금요. 그래요? 부처라는 의미가 가르쳐 수용해주는 건데 솔직히 저는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가 못돼라는 좋아하시는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영지 씨가 좋아하는 축구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팀이나 아니면 선수가 있으십니까? 정말 유명한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님이 계시는 팀은 당연히 응원을 하고 네네네. 또 경기도
챙겨보려고 또 하고. 이강인 선수 대 손흥민 선수 누가 더 좋으십니까? 하나 둘 셋! 송강인. 송강호 배우를 좋아하시는 겁니까? 네, 송강호 선배님을 좋아합니다. 자, 축구 팬이시지 않습니까? 네. 대한축구협회에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지요? 알아서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알아서 잘한다고 저희가 믿고 맡겼지만 지금 잘 되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말,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맑다. 네. 다 교체가 돼야 된다는 거. 바뀌어야죠. 그럼 영지 씨도 저의 의견에 동감하시는 겁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라고 할 말이 없다고 하시는 허영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네. 다음은 게임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얘기를 네. 했지만 게임을 좋아하신다. 제일 좋아하시는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 좋아하는 선수 있습니까? T1 팬입니다. 아, SKT1. 네. 그럼 페이커 선수를 당연히 좋아하십니다. 네.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송강호 배우님, 이상혁 선수. 대상혁이라고 하십시오.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송강호 배우, 이상혁 선수, 난 대상혁. 다섯 분 중에 어떤 분이 제일 좋으십니까? 아, 그럼 저 대상혁 선수. 아, 대상혁 선수 축하합니다. 캐릭터 챔피언의 스킬을 쓸 수 있다면 어떤 거를 쓰고 싶습니까? 만약에 4이라면요? 네. 저 2요. 2가 어떤 스킬이죠? 속박입니다. 누군가를 속박한다. 속박하고. 네. 그러면 채팅으로 막 우리 부모님 건강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 유튜브에 있는 명상을 많이 보신다고 하시는데 핸드폰으로 잠깐 죽었을 때 틀어놔요. 그리고 저는 절대 탈출을 하거나 항복하지 않아요. 꾸준히 미니언 먹고 크면 돼요. 계속 크고 있으면 언젠가 그 저쪽 팀에서 미쳐 날뛰는 순간이 옵니다. 힘을 믿고 막 혼자서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 한 명씩 야금야금 마지막에 뒤엎을 수 있다. 와, 이 정도면 게임을 진짜 좋아하시네. 네.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티어, 등급? 티어. 원래 플레이였는데 우와. 근데 골드 1로 내려왔어요, 이번에. 저기는 지금 다 실버와 저건 이 질문은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카라가 이미 어떻게 보면 정상급의 아이돌 그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카라 멤버가 됐을 때 팬들의 반발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나를 보듬어 주실 수 있게 내가 잘해야겠다. 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라의 멤버가 돼줘서 고마워라는 편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편지를 다 읽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든든하시겠어요? 막내니까 엄청. 또 사랑도 많이 받고. 맞아요. 엄청 든든했어요. 그 실수에도 막내니까 봐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누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개인 바램을 말씀하시죠? 아니, 너무 부러웠어. 그래요? 아,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실수도 괜찮아. 오케이. 카라라는 팀 이름을 길게 네. 지켰잖아. 네. 응. 그동안 그래. 했던... 좀 외워라. 어? 좀 외워라. 실수해도 봐주기로 했잖아. 아, 그래. 그동안 했던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 나는 사실은 지켰다고 생각을 안 했고 누나는 존댓말 해야지. 저는 지켰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카라가 이제 이번에 뭉쳤을 때 정말 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카라를 지켜줘서 고맙고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더 고맙고 카라의 허영지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 최근 카라 활동 네. 준비 중이라고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거 준비 중인지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8월에는 콘서트를 이제 일본에서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어떤 겁니까? 카밀리아 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만약에 JTBC 뉴스에 나온다면 어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아무 사고 없이 얇고 길게 잘 살아가고 있는 허영지.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 활동을 너무 재밌어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저는 굵고 길게 사는 허영지로 나왔습니다. 와, 감사해요. 이제 어느덧 턱 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 턱입니다. 마이크를 턱에 대고 10초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너무 감사. 아, 잠깐만, 말이 안 되잖아요. 항상 영지 응원해주고 카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니, 내 목소리를 이겨먹으려면 어떡해요. 마지막 소감 얘기하는데 영지 씨의 마음이 이미 저 렌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카라라는 이 두 글자와 이 팀이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삶 아닐까요? 죽어서도 카라죠. 죽어서도 카라, 살아서도 카라, 살카주카.
그거 생각하신 거예요? 네. 살카주카 허카라. 너무 구려요. 카라의 허영지 씨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허영지 씨가 카라 멤버가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7년의 공백기를 혼자 버텨낸 지금 사람들은 카라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힘든 일은 그만두라고 부추기는 세상이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이면 버텨보면 어떨까요? 미래의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앵커 방국봉이었습니다. "살카주카 허카라" 괜찮지 않았어요? 어땠어? "살카주카 허카라" 좋지? 감독님 어땠어? 어땠어요?